막걸리 하면은 생각나는 노래. 어? 시작. 나 알지. 막걸리. 그녀가 나를 사랑해. 오. 아. 오. 자기 뭐라 그래? 좋아. 노지. TV. 안녕하세요. 우리는 뚜아 뚜지예요. 저는 뚜빠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빠가 평소에 요리를 좀 잘하는 편인가요? 중간이에요. 중간이에요? 네. 중간. 아, 오늘은 제가 저만 알고 있는 레시피, 비법의 요리 세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정말 이거 저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궁금하지 네. 않아요? 궁금해요. 하나도 안 궁금해 보이는데요? 궁금해요. 네. 자, 여러분, 이것들은 제가 정말 즐겨 먹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진짜 맛있게 먹는 요리 세 개의 레시피를 전격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은 삼겹살 비빔밥이에요. 일단 재료는 일단 삼겹살이랑 고추장, 참기름, 그 다음에 청양고추, 양파, 마늘이 있죠. 네, 일단은 삼겹살을 일단 구워요. 밥을 일단 넣어, 일단은 먼저 아, 좀 넣어볼게요. 밥을 하나. 우와, 많이 먹. 이 삼겹살 비빔밥은 진짜 자기도 이거 몇 번 봤지, 나 먹는 거. 몇 번 봤지만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로.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거 보면 알겠지. 왜 뚜마는 한 번도 먹질 않았는가. 자, 일단 가까이서 근접샷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량이에요. 아, 아빠 탓이라고 하는. 아, 자, 여러분, 삼겹살을 이렇게 익혀주세요. 네. 참 쉽죠? 삼겹살 익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익혀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밥을 넣었으면 여기다가 고기를 넣어줘요, 잘라서. 네. 네. 자, 삼겹살을 사정없이 넣어줍니다. 아빠, 이건 맛있어. 맛있어? 자, 이렇게 고기를 넣었죠? 자,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아빠, 자, 다음! 고추장. 청양고추를요. 네, 청양고추. 그러면 이걸 세 개를 넣어줍니다. 세 개. 우리 아빠는 센 아빠야. 청양고추를 과감하게 세 개를 넣어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마늘을요. 마늘도 사정없이 넣어줘요. 생마늘. 굽지 않은 생마늘. 자, 자, 이렇게. 왜 굽지 않냐고. 자, 왜 양파도 안 굽고냐고. 양파도 그냥 사정없이. 왜 사정없이 넣냐고. 그리고 왜 양파도 왜 안 굽냐고. 자, 사정없이 양파도요 이렇게 생으로요. 잔소리 하고 싶잖아. 잔소리 하지 마. 자, 그 다음에는 고추장을 넣어줍니다. 고추장. 고추장 좀 많이 넣어줘야 돼요. 한 요 정도? 오, 너무 많아. 자, 요 정도. 아빠, 고추장 좀 많이 넣는 거 아니야? 고추장 많이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조금 비비다가요, 마지막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도 사정없이 한번 둘러줘. 왜냐면 이것만 먹으면 맵거든? 어? 생, 청양고추, 양파, 마늘, 그 다음에 고기, 고추장 들어가서 좀 매울 수 있어. 이 고소한 맛. 근데 고기가 매운 걸 막아주잖아. 아니, 이 고소한 맛. 참기름이 매운 걸 막아줘요. 참기름을요,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쥬. 자, 이렇게 비빕니다. 근데. 와. 진짜? 참기름을 넣는지 뭔가 좀 더 잘 비비지는 것 같아. 그쵸. 자, 여러분, 이거는 너네는 지금 못 먹어, 매워서. 왜냐, 생마늘, 생양파, 청양고추가 삼겹살과 어우러져서 고추장, 참기름과. 너네는 매운 거를 정말 잘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면 돼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밥에다가 고기랑 마늘이랑 청양고추랑 양파를 한 번에 올려놓고요.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막 그렇게 막 매워서 좋을 것 같아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얼얼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셔도, 한번 먹어보시면 진짜 이거밖에 안 먹을걸요. 진짜 맛있어요. 오, 나도 열 18살 되면 먹어볼 거야. 18살. 그래, 맛있어. 앞으로는 우리도 먹을 수 있지? 밥 안 매운 라면으로 갈 거지.
라면을 라면으로 해. 다음 레시피로 한번 바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아. 다음 레시피 고! 고! 바로 두 번째 메뉴는 라면입니다. 자,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세요? 네. 라면 굳이 왜 신라면이에요? 저의 비법 라면은 이 신라면이 아니면 안 돼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제가 여러분들 진짜 라면의 신세계를 보여드릴게요. 다른 재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요 신라면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라면은 제가 이렇게 끓여봤는데 요 맛이 나질 않아요. 난 이거 사지롱. 넉넉하게 물 양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 끓일 건데. 왜? 이번에 이따 보시면 알아요. 막걸리 하면은 생각난 노래. 어? 나 알지. 막걸리. 그녀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가 날 사랑하네. 아이보리 돼지 막걸리 나. 그거는 이제 좀 된 노래고. 네. 막걸리 한 잔. 앉아서 봐야지. 막걸리 한 잔. 이게 뭐야? 뭔가 애들이랑 어른들이랑 노래가 바뀐. 막걸리 한 잔. 야, 네가 막걸리를 알아? 물을 기존에 하나 끓이는 거에 한 두 배 정도 넣는 거예요. 두 배 정도. 어? 네. 그런 다음 스프를 넣어줍니다. 뚜껑을 덮고 기다려요, 무조건. 이거는 정말 라면을 쌀만 먹는다는 말 아시나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공사 일을 할 때 저희 아저씨들한테 배운 건데, 라면은 쌀만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신라면을 넣고 진짜 계속 끓이는 거야. 물이 졸면 물 넣고 또 끓이고. 그러면 진짜 이게 걸쭉해지면서 진짜 막 진해져, 국물이. 그래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맛없어 보이죠? 진짜 맛있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약간 그런 라면 죽 같은 느낌 나면서 진짜 아빠가 걸쭉해지거든? 진짜 아빠가 맛있거든? 아빠가 맛있어. 아빠가 맛있어 하면 맛이 없을 것 같아. 아니 기다려봐. 자, 한번 봅시다. 뭐 또 뭐 넣어? 안 넣어요, 아무것도. 계란 안 넣어? 아, 안 넣어요. 계란은 넣어야 돼. 안 넣어요, 안 넣어.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자,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자. 바라바라바라. 자, 완전 엑기스가 된 거예요, 엑기스. 와, 대박. 지금 이게 한 30분 정도 끓였거든요. 네. 그래서 물을 맨 처음에 많이 넣으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불 꺼볼게요. 불 껐습니다. 와, 이거 진짜 라면을 삶는다는 표현 딱 맞는 그런 라면입니다. 좀 이렇게 뜨거운 걸 좀 불어줘야 돼. 오. 나도 먹고 싶어. 어? 뭐야, 갑자기 안 먹는다더니 1분 만에 먹고 싶어. 알아서 줄게, 잠깐만. 근데 이거 신라면인데. 면이 부드러워. 부드럽지? 이거 우리 밥 말아가지고 숟가락으로 이제 벅벅벅벅 하면서 그렇게 먹었었어, 옛날에. 이거는 푹 퍼진 라면이에요, 푹 퍼진 라면. 진짜. 진짜 퍼졌어요. 그냥 퍼진 것도 아니고 완전 푹 퍼졌어요. 근데 부드럽죠? 네. 어때, 신기해요? 네. 오, 그래.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레시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준비됐나요? 네. 자, 세 번째 레시피 열차 출발합니다. 뿌뿌. 뿌뿌. 마지막 저의 비법 요리는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바로 참치 요리입니다. 참치긴 참치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꼭 따라해보세요. 알겠죠? 이거 진짜 강추예요. 자, 일단 냄비에 일반 참치를 이렇게 붑니다. 기름 제거하지 마시고요, 기름까지. 참치를 이렇게 먹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걸 먹는 걸 만드는 거지 뭘 먹는 걸로 뭐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 그러지 마, 뚜지. 먹는 걸로 뭐는 거예요? 자, 뭔가 좀 장난치고 있는 거야. 참나, 아빠야 뭘로 보고. 자, 이런 다음에요, 아까 양파 남았었잖아요. 요 양파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린 이러지 말자. 네. 그 다음에 파. 엄마 이거 맛있다. 파를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그 다음에 고춧가루. 그 다음에 고춧가루 솔솔 뿌려주세요, 위에. 매운 거 끊었으면 좋겠어. 솔솔솔솔솔. 자, 이 정도 뿌려주세요. 네. 매운 거 끊었으면 좋겠대요. 왜요? 싫은데요? 자, 아빠 배웠고, 아빠 배 아플까봐 걱정된다고.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끊어. 참치캔에다가요, 물을 조금 받아주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참치캔에. 네, 물을 요 정도쯤 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요 뚜껑 같아.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불을 올려줘요.
이러면 끝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레시피라고 이거는. 혹시 이 레시피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진짜 메일 주세요. 진짜 친구예요 저랑. 나랑 잘 맞는 거야 그러면 진짜로. 자 하나 둘 셋 짠 완성됐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여러분들. 비주얼 보이세요? 네? 진짜 비주얼 보이세요? 자기야 비주얼 봐봐. 호참 어때? 아직 이름은 못 정했어요. 이름 뭘로 지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이름 좀 정해주세요 진짜. 그냥 뭐 진짜 참치 짜글이? 어 참치 짜글이 맞아요. 참치 짜글이 맞는 말이에요. 여기다가요 제가 어떻게 먹냐면은 밥을 통째로 말아요. 그냥. 아 뭘 또 비벼. 그런 다음에 어, 오늘 했던 거 세 개 다 같은 음식 아니에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같은 거 같아. 비벼요 그냥. 어 여기도 양파가 들어가고 여기 이거는 익은 양파니까 맛 보나 마나야 이거는 무조건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딱 좋아! 내 입에 딱 좋아! 딱 좋아! 아빠 왜 저래?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약간 청양고춧가루 넣으니까 조금 더 맵네요. 근데 진짜 맛있다. 아니 고춧가루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대추국 먹고 싶지 않아? 여기에? 국물은 좀 먹고 있었으면 좋겠긴 해요. 빡빡하지. 난 지금 오늘 세 끼를 먹었네 지금. 한 번에. 엄마 한번 먹어볼래?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 세 개 취향대로 한번 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아주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오고 싶구나. 이제 제가 아는 레시피는 고장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맛있네요. 맛있다. 근데 아까 진짜 라면 맛있었어. 진짜? 응. 꼬들꼬들하면서 뭔가 꼬들꼬들하네. 툭 퍼졌지. 응? 꼬들꼬들했어. 어떻게 된 거야?